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튀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튀김 음식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의 입이 너무 심심하고 자극적인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튀김을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그럼 과연 이 튀김 음식을 먹긴 먹어야 할 텐데 어떤 기름으로 어떻게 튀겨야만이 그래도 우리 건강에 조금 더 덜 해로운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주로 우리는 식물성 기름으로 이 튀김 음식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튀김 음식은 좋은 기름으로 튀긴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. 기름의 종류에는 비정제 오일과 정제 오일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. 비정제 오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엑스트라 버전이라는 그 올리브유, 그 올리브유가 대표적인 비정제 오일일 수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코코넛이라든지 아마시라든지 어쨌든 이게 좀 좋다고 알려진 그런 기름들이 비정제 오일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튀김으로 쓸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요, 발연점이 낮기 때문이에요. 이 발연점이라는 것은 파란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그 지점, 그 점을 바로 그 발연점이라 하는데요. 이 발연점이 지나면 기름이 타고 우리 그 몸에 해로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요. 그 영양이 또 한편 파괴되면서 발암물질,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써서 이 튀김을 만들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그 비정제 오일을 정제 오일로 만들어가지고 발연점을 높게 만들어서 시중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오일이 바로 이 비정제 오일입니다. 올리브유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엑스트라 버전이라는 그 비정제 오일이 거의 다 팔리고 있어요. 근데 이 오일은 샐러드 같은 생으로 먹는 그런 샐러드 용으로나 쓰지 사실 과일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은 오일이에요. 발연점이 너무 낮아요. 한 107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렇게 낮기 때문에 튀김 오일로는 부적당한 오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제 오일들이 대부분 발연점이 한 200도씨를 넘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제 오일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제 오일로 튀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발연점 문제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종류별로 보면 이 발암물질이 바로 이 발연점을 지나면 기름이 산화되고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. 엑스트라 버전 아닌 정제된 올리브유 같은 올리브유를 할지라도 발연점이 190도가 되는 것이 있고요. 현미유라기에 의해서 240도, 포도씨유가 250도, 아보카도도 정제된 것은 250도, 그리고 카놀라 잘 알죠? 그게 238도, 해바라기씨유가 230도, 홍기름이 235도, 옥수수유가 232도, 그 정도로 이렇게 발연점이 높은 기름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제 오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튀김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정제 오일이라고 해서 발연점이 높다고 해서 튀김 오일이 우리 몸에 좋으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튀김 음식이 해롭다는 거예요.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가지고 튀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 허는 과정에서 산화가 돼가지고 우리 피를 더럽고 불결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변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튀겨낸 그 오일을 다음번에 다시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미 산패되고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더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할지라도 그걸 다음에 또 쓰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. 어쨌든 단순간에 빨리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가지고 식물성 식용유를 가지고 튀김을 해서 바로 먹고 그 남은 기름은
사실은 버리는 게 좋아요. 좀 아깝지만 이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튀기는데 쓴 오일들은 다음번에 쓰지 않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름이 들기름과 참기름이죠. 들기름과 참기름은 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로 아주 약용으로도 아주 좋은 오일인데요. 생들깨를 짜서 그 위를 먹어야 돼요. 왜냐하면 산화가 쉽게 되는 들기름은 특히 그래요. 들기름과 참기름은 살짝 볶아서 만약 음식으로 먹으려면 살짝 볶아서 살짝만 볶아야 돼요. 볶아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서 음식을 할 때 요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참기름과 들기름을 치면 그래도 혼연양 성분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그 고유의 그 향도 우리가 우리 식탁에서 맡을 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름입니다.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다 볶고 나서 치는 음식, 튀김할 때 쓰는 오일, 또 이렇게 비정제 오일처럼 어떤 샐러드나 그렇게 생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름,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가족의 건강에 어떻게 요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하시면서 요리의 종류와 그 레시피에 따라서 적당한 오일을 고르시는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. 저도 튀김을 좋아하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저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튀김 요리에 쓰는 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